다음 종목은 나노팀 살펴봅니다. 산이님의 종목이고요. 32,850원. 또 비중은 10% 가지고 계세요. 많이 내려왔죠. 네. 네, 많이 높은 구간에 사셨고 이 종목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.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좀처럼 이 종목이 지금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. 네. 심지어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저가를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.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중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상장할 때 좀 관심 있게 보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전기차 부품 종목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전기차 부품에 관해서 가장 우리가 화두가 안전성이지 않습니까? 네. 화재 부분. 그렇죠. 늘. 그래서 뭐 전기차에 불이 나게 되면 정말 전기차를 통으로 물에 담궈야 된다. 뭐 이런 내용 등등이 많았죠.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. 그리고 뭐 유수의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배터리 3사 셀 업체들도 리콜 사태들이 또 좀 있었고. 맞아요.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그러면 전기차 화재 예방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. 얼핏 떠올려보면 캡 어셈블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. 신흥 SEC죠. 네. 화재를 예방. 엣지 부분을 이제 열고 닫으면서 열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전기차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기업도 캡 패드와 캡 필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방열 부품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. 다 그쪽이군요. 네, 그런 부분 쪽인데 매출은 제가 봤을 땐 그 성장을 좀 할 것 같아요. 예. 지금은 뭐 영업이익률 10% 정도입니다. 300억 매출에 얼마 되지 않는.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들어가서 봤는데 아직도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. 신규 상장한 것 치고는 보니까 이제 빚 갚는데도 한 80억 정도를 쓰고 부채 상환하는데 다 썼는데 뭐 IPO 상장해서 이제 되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돈도 어느 정도 적금을 들어놨더라고요. 전자공시에 또 기재를 해놨더라고요. 90억 정도로 적금 넣어놨습니다. 적금을. 네. 그래서 돈의 사용 용처나 앞으로 모멘텀은 좋아 보여요. 네. 어쨌든 화재 관련성 전기차 부품 종목이니까. 예. 그리고 뭐 제가 얼핏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보유회수 물량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부담 없네요. 네. 근데 주가가 이제 공모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뜨고 나서 정상화로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추가 매수가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비중이나 가격 부분을 보게 되면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18,700원이지 않습니까? 예. 여기가 저는 바닥이라는 확신은 좀 들지 않습니다.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? 네, 아직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것 같진 않아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조금 더 어떤 관찰을 좀 하면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으로서는 6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6개월 이제 보유회수 물량 나오겠죠. 네. 근데 아직 여기가 하단이 지지 강력하게 된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주가가 기술적으로 떠져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오늘 주가가 뜨지 못했어요. 그러면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 이 종목은 그러면 이번 주에는 반등세가 좀 어렵다 보시면 돼요. 수요일,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날 반등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주가가 실질 올라가는 게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반등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조금 하방 경직성을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지금으로는 목표가 산정이나 손절가는 드리지 않고 보유 의견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전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